자, 오늘의 얌얌이로 이제 오늘은 전부 요청 먹방입니다. 또레오레, 갈릭반, 그리고 한 양념반 이렇게 1차로 이렇게 먹을 거고, 2차는 이렇게 회 먹방 할 거고, 독동 가서 회 사오고, 이렇게 뭐 또레오레 사오고 뭐 그렇습니다. 회는 광어회, 그 다음에 참돔, 그 다음에 우럭. 우럭은 조그마하더라고요. 그래, 세 마리 해가지고 거기서 뭐 5만원 줬고. 자, 이제 먹을게요. 자, 먹겠습니다. 추천 좀 눌러주세요.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십시오. 네, 부탁드릴게요. 제목을 보십시오. 생방입니다. 생방이에요. 되게 갈릭은 제가 먹을 때 생각보다 지금께 예전에도 먹어봤지만 좀 짜긴 짜요. SN님 또 10개 고맙습니다. 봉투 10개 고맙고. 자, 반갑고요. 저 전라도 사람 아니고 부산 사람이에요. 자, 배 선배님 풍선 4개로 팬가입 고맙습니다. 나도 줘요. 저는 녹동까지 가가지고 힘들게 사온 건데, 네? 옆에 있어도 안 줄 것 같아요. 한 양념 더럽게 매운 게 아니고, 먹다 보면 이게 뭔가 좀 맛있는 매운맛. 맵긴 매운데, 그렇게 막 엄청 그 있잖아요, 그 고추나 뭐 그런 센 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뭔가 맛있는 매운맛. 여기는 근데 더 맵네. 회는 다른 분들 막 자꾸 먹으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. 자, 먹방이 최고지님 스티커 3개 고맙습니다. 근데 회는 사실 별로예요. 그 가격은 비싼데 양은 작고, 화면에 이쁘게는 안 나오고. 뭐 그래도 뭐 먹어야죠. 만능이 요새 못 먹네. 그래서 님보다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치킨 3마리는 뜯어야지. 치킨 3마리 먹는 거, 3마리 이상 먹는 거는 사실 그게 과연 맛으로 먹는지 뭔지도 다 모르겠어요. 왜냐면 한 마리만 뜯고 나도 다 굳어 빠졌는데, 굳어가지고 나중엔 딱딱해가지고 그게 과연 치킨 맛으로 먹는 건지 그냥 억지로 먹는 건지.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억지로 좀 안 먹으려고요. 그리고 받아들인 것 자체가 상당히 어쩌고 하시는데, 님이 더 부정적이에요. 공부만 좀 하십시오. 닉 자체가 공부만 해야지인데 왜 여기 와서 이래라 저래라 남 까고 스트레스 풀고. 공부나 하세요. 조심 잃으셨네. 예, 조심 잃은 지는 아주 오래됐고요. 아주 오래됐습니다. 자, 선배님 또 풍선 하나 고맙습니다. 갈릭이 솔직히 좀 짜요. 갈릭이 좀 짜고. 저는 한 양념이 더 맛있어요. 한 양념이 훨씬 더 괜찮고, 되게 중독성 있는 그런 매운맛이어가지고. 저는 치밥 같은 거 잘 안 합니다. 치밥은 그 숯불이나 뭐 그런 치킨에 치밥 하는 거고,
이런데 치밥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깍두님 어서오시고요. 그리고 뭐 치킨 자주 먹는다 하시는데 노총한 거 저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녹동까지 가야 이게 있고 아니면 벌거 가야 돼가지고 또래오래 먹기가 힘들어요. 저는 만능백수님 가을 타나봐요. 가을 타진 않는데 왜 가을 탄다고 느끼십니까? 정날두님, 님이 더 그게 없네요. 네 가지가 없으시네요. 예? 좀 적당히 하셔야지. 한 양념 맛이 좀 매우면서 좀 뭔가 좀 중독적인 맛. 그렇게 엄청 뭐 맵거나 이런 것보다도 좀 약간 그래도 좀 맛있는 매운맛. 다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. 또래오래 맛없어. 맛있는데요. 갈릭은 좀 많이 짜고. 무 국물도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고 좀 가정집에서 만든 거 있잖아요. 그렇게 엄청 빙초산 맛 같은 거 안 나는 거, 센 거 아닌 거. 그런 거는 마시기도 마시죠. 아, 또 궁디님 반갑습니다. 1더하기 이런 귀요미 자 고맙습니다. 고흥 완전 시골인가요? 네, 시골입니다. 완전 시골이에요. 왜 부산 사람이라고 함?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 사람이라고 하지. 그럼 니면 그, 응? 일본어 그거 적고 닉네임이 일본어인데 그러면, 응? 일본 사람인가요? 일본 사람입니까? 자, 궁디님 또 2더하기는 기요미. 자, 고맙습니다. 일본 사람 뭐 쪽발이에요? 예? 지금 쪽발이 주제 지금 건방지게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겁니까? 고흥이 여수 밑에 있는 거 맞죠? 아니요. 여수, 따지고 보면 여수 옆에 있어요. 라비에트님 어서오시고요. 오늘은 맥주 안 드시나요? 맥주 그때 너무 많이 먹었어요. 당분간 술은 좀 안 먹으려고요. 고운 거기 꼬막 밑에 있음. 꼬막 밑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?
치킨을 남으면은 뭐 식은 채로 드시나요? 치킨 남을 게 어딨어요? 예? 치킨이 남을 게 어딨습니까? 사실 뭐 치킨은 다 먹어야지. 자, 마밍님 팬가에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아니, 다른 방송에서는 치킨 한 마리 먹어도 뭐, 응? 많이들 보더만, 별 뭐, 발 말도 안 하시더만, 왜 내 방에서는 오셔가지고, 응? 치킨 한 마리 먹으면 욕하고, 막, 응? 말이 안 되느니, 뭐, 많이. 왜 말이 안 돼요, 저도. 응? 치킨 한 마리 먹을 수도 있지. 아니, 다른 사람들 뭐 치킨 뭐 1인 1닭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, 응? 1인 1닭도 못 하시는 분들이 왜 저한테는 와가지고 겨우 한 마리 먹냐고. 항상 툴툴대고 계셔. 툴툴대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. 제가 그럼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. 제 말 사실이 아닌 거라고 뭐 대답하실 분 있으세요? 답변 다실 분 없잖아요. 융통성은 여기서 찾는 게 아닙니다. 만능님 결혼 언제 할 거예요? 너무 지겹지만 상대가 없어서 못해요. 킥뷰 없어요?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? 저도 킥뷰를 다 사는 건데. 이상형요? 저 따위가 무슨 이상형, 음? 그런 거 찾아봐야 말해도 뭐 별 의미도 없는 거고.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되지. 옆에만 있어주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? 이런 거에만 막 인정, 인정. 캐시팬 아니에요? 못소리입니다, 못소리에요. 자, 형님들, 400분, 400분 넘게 보고 계신데, 추천들 좀 눌러주십시오. 예. 욕받이 뭐,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자,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. 예, 치킨 이런 거 한 마리 먹으면 400명 보면 많이 보는 거지. 뭘, 뭘 인기가 떨어져요. 그리고 욕 많이 하셨으면 이제 적당히들 하세요. 고마워라.
말못 따위가. 예? 이제 나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치킨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. 말못잖아요. 만년님 버터스요? 버터스 전 그런 병원도 안 가는데 무슨 버터스입니까? 자, 먹방이 최고지님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. 배부르니까 핑계버섯. 와, 그렇게 추천 눌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천 눌러주는 분이 한 분도 없어. 예? 추천 좀 눌러주세요. 형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매그너스님 또 풍선 하나 그 팬가에 감사해요. 추천 좀 팍팍 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올라가는 속도가 이거는 뭐 막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네. 이거 1차 먹방입니다. 나중에는 이제 회 먹을 거고요. 광어에, 우럭회, 참돔. 그럼 일요일님 저의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게요. 저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. 일요일님. 저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. 됐습니까? 그 타 BJ분은 좀 그만 좀 말씀하시고요. 치킨 다 뭐 500마리 먹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고요. 500마리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뭐 우주에 나가서 우주인이 있으면 외계인이 있으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구인으로서는 500마리는 그 불가능합니다. 네, 생방입니다. 생방이고 자, 이제 오신 분들 반갑고요. 추천들 좀 눌러주시고 저녁에는 또 11시 반에 회먹방 합니다. 오래오래는 여기 녹동 녹동 가야 돼요. 반반입니다. 맛있죠? 치킨은 당연히 맛있는 거 아닙니까? 자, 엠님 풍선 10개 또 고맙습니다. 밥 안 먹어요. 그러게요, 지금 몇 시입니까? 거의 8시네요.
홍어 먹방은 안 하나요?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. 시청자의 권리를 외쳤을 뿐인데 저도 저의 권리를 찾았을 뿐이에요. 네. 일단은 회 먹방 회 먹습니다. 회, 광어, 우럭, 참돔 이렇게 먹을 겁니다. 만능님은 근데 술 먹방은 안 하심? 술 먹방 뭐 이틀 전인가 했는데요. 이틀 전에 맥주 4.8리터 피처 3병 마셨고 이미. 머리가 아파가지고요. 초호화요? 제가 완전 학군데 어떻게 초호화 스테이크 먹방을 합니까? 맞구만. 저 한물 간 지는 오래됐어요. 물 좀 마셔야 돼. 서울에는 홍어 1,000원에 팔아. 홍어가 1,000원밖에 안 해요? 서울에 무슨 홍어가 1,000원밖에 안 합니까? 더 비쌀 텐데. 근데 뭐 황가을인가? 그런 거는 뭐 홍어보다도 더 괜찮다던데. 검수전은 또 무슨 또 검수전입니까? 박지님 어서 오시고요. 계란 청개요. 계란 청개를 어떻게 먹어요? 네, 생방입니다. 러리콘님 어서오시고요. 만능이 백수냐? 백수긴 하지만 BJ를 하고 있잖아요. 군산 안 살고 고흥에 삽니다.
어그로들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그분들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짜 나쁜 분들도 있을 거고,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, 뭐 괜찮은 분들인데 이런 데서만 또 설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. 그런 분들 중에서도 뭐 추천을 눌러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분들이고, 근데 추천도 안 눌러주시면서 욕이나 하는 분들은 진짜 나쁜 악당이죠. 독자방송이냐고요? 뭐 독자방송도 있고 많이 받는 날도 있고 뭐 그렇죠. 만약에 푸파 댁을 신청하고 싶은데 아무나 하고 그렇게 뭐 푸파 하고 하지도 않는 데다가 요즘에 푸파를 제가 안 해요. 자, 추천들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미미님 어서 오시고요. 게스트분 섭외 왜 안 해요? 게스트 먹을 사람도 없고, 그리고 뭐 섭외한다고 해도 뭐 제가 좀 달라지나요? 제 방에 게스트 온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요. 취미생활 있어요? 야, 취미생활 뭐 숙청하는 거 뭐 그 정도가 취미입니다. 자, 추천 4개만 좀 더 눌러주세요. 추천들 좀 조금만 더 눌러주십시오.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요. 제일 좋아하는 것들은 해산물하고 뭐 치킨 뭐 닭강정 이런 거 하고, 안 좋아하는 거는 생오이 그런 거 안 좋아해요. 방송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? 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요. 저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. 새우튀김 좋아하세요? 예, 새우튀김 좋아하는 편이에요. 피자는 안 좋아하세요? 뭐 피자 같은 경우도 잘 먹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고구마 무스 같은 게 많이 들어간 피자 그런 거 좋아합니다. 노트북 없어요. 노트북 뭐 집에 부산 집에는 있는데 안 챙겨 와가지고. 맥도날드 자체가 여기 없어요. 요즘 왜 1차 2차로 나눠서 하시는지 그냥요. 그냥 1차, 2차로 뭐 나누고 싶을 땐 좀 나눠서 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. 빨리 드세요.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. 제가 먹는 건데 왜 님이 현기증 나요? 제가 현기증 나야지.
된장. 치킨뼈로 닭곰탕요. 이런 걸로요. 안 합니다. 아, 미미니 풍선 두 개 고맙습니다. 닭꺼내님이 쏠려면 쏘고 말려면 말지 두 개가 뭐냐? 김은 하나도 안 쏘면서 무슨, 예? 두 개면 고마운 거지. 오랜만에 랩 좀 해주세요. 나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. 현재 사는 곳 정남궁 나루 발차지역 고향 부산 185.1m급 범뷰트 차무스스부트 서른둘에 쉬고 사는 백수 직각이 요! 이거면 돼? 이거면 됩니까? 뭐 하라 했다가 하지 말라 했다가 뭐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예요? 에 효신님 어서 오시고요. 남은 소스 저 주세요. 네, 다 드세요. 여친 있어요. 이미 볼 때는 여친 있게 보이나요? 이 얼굴이 여친 있게 보입니까? 북한에선 전달. 북한 가면 인기가 많을 수도 있겠죠. 잘 사는가 싶어가지고 초고위 간부급이어가지고 뭐 잘 산다 싶어가지고 인기 좋을 수도 있겠죠. 자, 다 먹었습니다.